나 사실 이 영상을 통해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경험 많이 해봐라, 사람 많이 만나라. 왜냐면 장신대라는 것 자체가 어찌됐든 하나님이라는 가치관을 같이 공유하는 공동체이니까 그 안에서 좀 사람을 많이 만나고 교제를 하고 하면은. 갑시다. 갑시다. 아, 새벽이 늦게 끝나가지고. 가봅시다. 전도사들끼리 떠나는 여행. 아이고. 어, 이거 발 너무 좋아. 그러니까 미쳤다. 귀여워. 이거 한번 해줘야 돼. 스탑. 16과 36밖에 난 사실 근데 사경회 엄청 기다렸다. 사경회라 하면 이제 수련회 같은 거예요. 전체 사경회가 있고 과 사경회가 있는데. 형 사경회가 좋았어요? 난 너무 좋았어. 왜냐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니까. 만나가지고 거기서 좀 조장 누나도 좀 좋아하고. 그게 또 바이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느끼지 못했어요. 상영회 끝나고 다 같이 동기들 모여서 다 같이 손잡고 손잡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이제 주영이가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언젠가 총학회장을 하고 싶다고. 하나님께서 2학년 때가 싶다. 2학년 때 얘기했는데 결국 4학년 때 19년도에 총학회장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 되게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사경회 하기 전까지는 재밌게 노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는 걸 느끼는 그치. 순간 동역자야. 아, 이 친구들은 이제 나랑 동역하는 사람이구나. 국내 선교뿐만 아니라 국외 선교도 가지 않나요? 아 사실 저는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에 꼭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예찬이랑 저랑은 1학년 때 중국으로 우리가 직접 한 세 달 동안 준비를 해서 3주 동안 단기 선교 갔었어요. 기대팀이랑 그 3주 동안 엄청 고생했어요. 한 5일 동안 씻지도 못하고 수도 이거 병에다 수돗물 받아서 씻고. 근데 저는 그때 기억이 제일 재밌어요. 제일 기억에 남아요. 저는 여행, 그러니까 선교 많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디라 교회 학교 수업이 아니더라도 너무 근데 카메라 의식해 학교 수업이 아니더라도 으쌰으쌰해서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거 같아요. 좀 사람을 이득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근데 이거 난 이게 장신대의 메리트일 수 있는 것 같은 게 난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면 이 느낌이 너무 들어. 그들이 사는 얘기나 그들의 인간관계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의 이득으로 보는 게 정말 이게 기본 베이스거든. 근데 장신대는 이게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니라는 거에 어떤 인정은 하잖아. 끝! 아, 주자가 너무 심각한데 그렇게 늙었나요 제가? 내게도 사랑이 있었다면 그럼 1학년 때 좀 재밌게 놓으세요. 재밌게 놓으세요. 재밌게. 재밌게 성적 1학년 때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우리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저는 선동열 방어율 나왔어요. 네. 선동열 방어율. 선동열 방어율. 아니다. 선동열까지 아니다. 김광현 아주 잘할 때. 김광현 아주 잘할 때. 예, 네, 김광현 아주. 저는 오승환 아주 잘할 때. 그러면 좀 빡센데. 참고로 장학금 받고 들어오신 분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학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아니, 아닙니다. 저희의 학교의 모토가 경건과 학문이기 때문에 경건과 동시에 학문도 열심히. 장신대 있으면서도 맞아. 그냥 똑같이 행동할 때가 너무 많아. 내가 하나님 믿는 거 맞나? 라는 생각 많이 하게 돼. 그러니까 그만큼 장신대가 이런 신앙적인 고민들과 어떤 어려움들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옆에 굉장히 많아요.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옆에 나누고. 왜냐면 맞아요. 진짜 장신대는 결국엔 사람이 남는 곳이라서 충분히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이 방금 말이 너무 공감되는 게 학교는 나의 고민을 수용을 못 해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 하지만 곁에 있는 사람들은 그 고민 들어줄 수 있어. 그리고 그러니까 더 좋은 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치, 기도도 해줄 수 있고. 결국 답은 사람이 남는다. 학부생들은 되게 널널해요. 그 널널한 시간을 가지면서 저는 좀 효율성 있게 이렇게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 꼰대 같다. 진짜 꼰대 같다. 잠깐만. 우리가 꼰대 같다는 장난을 못했어. 근데 너무 공감하면서 들었어 나는. 효율성 나오길래. 효율성은 진짜 효율성 좀 다른 사람 얘기죠. 저 산다는 진짜 꼰대. 자 다시. 그래서 지금 이제 노을이 지고 있지만 열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열정이.
다시 복음으로 리바이브 PUTS